전주 주세요. 호흡을 하시고요. 준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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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시간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가장 기본적 본질은 스트레스가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응? 참나와 거짓나. 우리 속에 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나가 있기 때문이다. 즉 거짓나. 곧 사망의 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사망의 나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는 생명의 나 참나만 있었기 때문에 갈등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 거짓 나가 생기면서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 거짓나가 참나로부터 너무 변질돼 버리면 이거는 좀 굉장한 스트레스를 초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무엇이다? 오늘 아침에 했는데 스트레스는 결국 이 생명 으로부터의 뭐예요? 분리입니다. 분리. 분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뭐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불신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아하.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렇죠? 더 이상 못 믿겠으니까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즉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는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 생명으로부터 분리를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스트레스는 사망적 세력입니다. 사망적 에너지. 자, 이제 그것은 성경적인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이고 일상적인 차원으로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아마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부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주는 것이 취미야. 그래서 꼭 전화질을 해가지고 꼭 나쁜 소식을 전해. 누가 그러는데 걔가 그러는데 너 아주 나쁜 애라 그러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래서 꼭 그런 거를 전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스트레스를 주는 타입. 그 다음에 또 한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줄 때 아주 그냥 전혀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받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네.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받는 사람.
그 다음에 한 부류는 여러분이 이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한 부류는 누가 스트레스를 줘도 어떻게 해요? 사양하시는 사양. 나는 이때까지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받기가 곤란하니까 나는 막 안 받겠다. 참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누가 주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을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이 스트레스를 남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받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이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안 받으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경험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금밖에 안 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두 배, 세 배로 부풀려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여자들, 그런 여자들 많아요. 조금 농담했는데 그걸 열 배로 부풀려가지고 막 이러고 스트레스 막 받아. 자기를 뭐 깔봤다느니 뭐 무시했다느니 그까지 안 갔는데 그렇죠. 남이 조금 농담삼아 스트레스를 약간 줬는데 그거를 막 그래 한 며칠 밥도 안 먹고 그랬는데. 제발 여러분 이 받는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이거 부풀려서 받아요? 이 부풀려서 받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한 말을 긍정적인 말까지도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주려고 한 말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스트레스를 주려고 한 말인 것처럼 꽈요. 또 꽈.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밉다고 상대방을 욕하고. 예. 자, 그래서 제발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생기를 막는 이 생명파를 막는 사망파를 자진해서 받는다는 것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 진리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배웠을 때 크게 제가 감동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연세대학 출신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학교예요. 이화대학, 연세대학 다 그렇잖아요. 서강대학 뭐 기독교 학교인데 저는 막 딱 하나님 싫었어 대학 다닐 때. 그런데 그놈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뭐 채플이란 걸 출석을 해야 된대.
그 채플 들어가 보면 대충 하나님 얘기요. 아이고 얼마나 지겹고. 그러니까 채플 시간이 지겨울수록 예수 믿는 놈들이 더 미워지더라고. 왜 그거 빠지면 학점이 안 나오고 그 뭐 곤란해. 그러니까 그건 뭐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해요?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강당에 이제 딱 보면 차 위에서 예, 자리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자리가 비었나 다 체크해요. 그래서 결석 수가 많으면 낙제요. 야, 그 출석 체크하는 놈들 보면 미워 죽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연세대학교 기독학생회가 있었어. 그 기독학생회에 속한 놈들 보면 막 구역질이 나더라고. 그래서 막 저는 우리 그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우리 클래스에서 이제 그 기독학생회 속해 있는 놈들 보면 막 놀려대서 제가 막 모욕을 했다고. 야, 이 쪼다더라. 그래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믿냐? 그래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 뭐 이래서 하면서 하여튼 못 살게 굴었어. 근데 제가 39살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되니까 야, 이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야. 어떻게 내 같은 놈을 하나님을 뭐예요? 믿게 할까? 내가 하나님 욕을 대학 땡길 때 얼마나 했는데. 근데 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하셨던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때까지 오래 참고 어떻게 해요? 강제로 하시지 않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야, 그때 이 하나님 참 멋있다. 크, 정말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 대학 땡길 때 이상구 같은 놈 싹 죽여버렸지 뭐. 근데 그거를 뭐 오래 참아주시고,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을 더해주시고. 야, 저 그거를 다 깨달으니까 참 이 하나님은 멋지다. 여러분, 기독교만 종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은 이 하나님밖에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고 신들이 많지만은 이런 하나님은 이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 그 얘기야.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만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생명 에너지지.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뭐예요? 도리어 인간을 섬기려 한다.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기시는 인간을 섬기는 분, 이것을 통틀어서 아름다움이라 그래, 선이라 그래, 진실이라 그래. 진 뭐요? 선미. 예,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파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가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신은 이 신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많은데 다른 신 알라신도 있고 다 많아요. 많은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자기가 생명이라고 선언한 신은 없습니다. 예.
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왜 생명이라고 선언하는 신이 없어요? 생명이 아니니까. 생명이 아니란 말은 그 신들은 이렇지 뭐요? 않으니까. 어. 그래요. 이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인간에게 주면은 인간은 산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다른 이 신 외에 다른 신들은 사람은 성경에서는 뭐예요? 네가 정령코 죽으리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다른 신들은요, 사람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단이 하와한테 뭐라 그랬으면 이거 따먹어도 뭐요? 안 죽는다. 인간은 죽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안 죽는다고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좀 많을 것 같아. 죽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상한 얘기죠, 그렇죠? 예. 안 죽어. 예. 사람이 죽으면 죽어도 살아있다니까요. 그 참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명설이 있는데 두 다른 생명설이 있습니다. 혼이 인간의 뭐요? 생명이다. 그래서 혼생명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생명성이 있습니까? 예, 이 생명이 진선미, 자유의지, 이 사랑, 그렇죠? 사랑. 즉 이 사랑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뭐요? 말씀. 예, 말씀이 생명이라는 혼생명설과 말씀 생명설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대개 다 이 혼 생명설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말씀 안에 뭐요? 생명이 있었다. 딱 그러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난데없이 혼이 생명. 그 혼이 왜 혼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됐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해요?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생명이 돼버린 거야. 사실은 뭐가 생명인데?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그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 혼 말고 그런 게 혼이 아니라 사람의 뭐예요? 이상구가 좋은 책을 한 권 써놓고 죽었다 하면은 이상구의 가르침, 이상구의 사상, 이상구의 정신, 이상구의 혼은 어디에 뭐를 보면 있어? 책 속에 있지. 그래서 이상구의 혼은 안 죽는데. 그런 식으로 혼이 그건데 이게 그 혼이 너무 발달을 해가 어떻게 돼 버렸어? 들락날락하는 혼으로 돼. 그래서 어떤 얘기 들어보면 수술하다가 심장이 탁 멎었는데 혼이 촉 빠져가지고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하늘나라에서 데리러 왔다. 그래서 캄캄한 터널 지나서 가봤더니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이거 잘못 왔다. 네가 아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니까 의사 선생님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 혼이 돌아서 쑥 들어가니까 살아났다. 그래서 그 혼생명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어요? 네, 말씀 하나님이 생명이지 내 혼이 생명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말씀 생명설을 가르치고 다른 종교에서는 전부 무슨 생명설을 가르쳐요? 혼 생명설을 가르칩니다. 그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전부 혼을 가르치니까 자기가 생명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예요? 그래서 왜 네 혼 있다 다 그러니까 그 혼이 네 생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 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생명 안 줘도 돼. 왜요? 다 혼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놀라겠죠, 그렇죠?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자, 이제 이건 이렇고. 스트레스로 돌아갑시다. 돌아갑니다. 이 자유의지. 아, 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줘서 이렇게 39년을 나를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를 드디어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애들 내가 다 자유의지. 그 다음에 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니요. 와, 아무도 괄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가 나를 씹어? 그럼 여러분, 그게 화낼 필요가 없더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 왜 필요가 없냐? 나도 그 자식 씹을 자유의지 없어. 그건 내 맘이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네, 나의 자유의지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뭐 험담을 하고 싶을 때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자유의지가 뭔지 모르더라고. 상대방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는 사람일수록 남이 자기 험담을 했다 하면 막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 그러나 나도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으면 나도 어떤 경우에 뭐라 그래요? 아이, 그 친구야 별 볼 일 없어. 그런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의 의견 아닙니까? 내 의견을 누가 막을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아무리 누가 씹어도 화가 안 나. 왜? 왜?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있는데 뭐 내가 간섭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생각해서 열을 안 받는 것을 뭐 통했다 그래요? 도통이다. 그 도통한 사람은 아무리 씹어도 괜찮아. 저는 굉장히 많이 씹힌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씹힌 걸로 생각하면 뭐 칭찬도 많이 받고 또 뭐예요? 씹히기도 많이 하고 뭐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란 얘기도 들어보고 뭐, 뭐 별별 소리가 다 있더라고요. 뭐 산속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둥 뭐 또 뭐 엔돌핀 얘기는 그 전부 가짜라는 둥 뭐 예.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장구 박사 말이야 뭐 엔돌핀 그 순응털이다 말이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연락 왔더라고. 이 박사가 이 박사님에 대하여 이렇게 엔돌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둘 다 박사인데 뭐 왈가왈부 해보니 시청자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좋아하지 그 이론을 뭐 다 이해를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텔레비 나가 보니까요, 그 PD들이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제발 어렵게 하지 말래. 어렵게 하면 시청률이 안 오른대. 그래서 그럼 어느 수준에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중2 수준에서. 네. 네, 중2 수준. 네. 아주 진심부터 합니다. 중2 수준. 그러니까 뭐 거기 나가서 뭐 논문을 들고 나가가지고 뭐 엔돌핀이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뭐 이렇게 해봐야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을 묵사발 만들어 봐야 뭐 좋을 거 하나도. 그래서 기도하고 난 하나님의 처분대로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지 그 나가서 뭐 또 토론하고 싸우고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거다. 그랬더니 뭐 또 다 해결되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다 기다리면 뭐예요? 다 해결되더라고. 네. 그래서 보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아, 그 사람도 나를 씹을 자유가 또 그 사람의 생각의 자유 아니요. 그 사람도 내 생각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나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조정해서도 안 되고 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이 뭐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다 해결돼요. 해결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뭐예요?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럼 나도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은 주로 당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걸 남에게 옮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이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까지도 뭐예요?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나한테 옮기는데 나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꼭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누구 손에게? 내 손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나에게 했더라도 나는 독자적으로 무선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 말은 하는 거는 아주 쉬워. 그러나 실전에서 이것처럼 힘든 게 뭐예요? 없습니다. 이거를 실천에 옮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 힘이 필요합니다. 예.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분명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요. 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긍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새는 제가 이제 한국으로 이사를 와버려가지고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도 횟수도 자꾸 줄이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8월 말에 이제 미국 가게 돼 있고 이제 또 11월 달에 가게 돼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비행기를 굉장히 다 한국 미국 뭐 하여튼 비행기 많이 탔어요. 뭐 호주도 가고 뭐 하여튼 뭐 맨날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면 이제 옷을 깔끔하게 입고는 못 다니잖아요. 뭐 구겨지고 자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허름한 옷 그냥 입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는데 근데 저는 대한항공 단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이 타가지고 대한항공 우대 고객 중에 최고 우대 고객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탄 누적 거리가 막 제일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속하니까 그 100만 마일 이상. 그런데 그 100만 마일 이상 되는 사람을 밀리언 마일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도 이제 골드 카드를 줘. 금빛 나는 카드. 그런데 이제 이 밀리언 마일러가 되면 특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이코노미 표를 사도 퍼스트 클래스에 가서 체크인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럼 뭐 기다릴 필요 없죠. 그러면은 이제 짐은 퍼스트 클래스 칸에 가고 몸은 이코노미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짐이 퍼스트 클래스 짐하고 같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참 그거 좋아요. 그래서 아주 그 좋은데 그래서 비행 공항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적어요. 특히 도착했을 때 금방 짐 찾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짐 나오는데 보면 한 3, 40분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주로 제일 먼저 나오니까 1등 짐하고 먼저 이제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이제 성수기 여름이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 당시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국제선 터미널이 따로 없어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있는데 아 복잡해요. 그래서 1등 줄에도 보니까 한 세 명이 내 앞에 있어. 뭐 하여튼 1등 줄에 섰죠. 섰더니 그 샌프란시스코 그 대한항공 출장소 직원인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대한항공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서 서울 와서 어떻게 해요? 마닐라로 가니까. 근데 필리핀 여자 같아요. 가무잡잡한 짝돌막한 여자가 이렇게 쭉 댕기면서 안내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제가 1등 줄에 또 서 있으니까. 저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1등 같지 뭐요 않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더 오더니 1등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1등이 아니면은 왜 여기 서 있냐. 그래서 나는 밀리언 마일러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그 카드를 증을 내 보이래. 아 그때부터 이걸 받았어 아시겠어요. 아 이게 맞다면 맞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기지 이게 아 영 긴팍 쳤어. 그래서 뭐 그런데 내가 보여달라니까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제 지갑을 꺼내가지고 보니 없어 이게 없어. 하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카드가 어디 간지 없는 거요. 그 요 아가씨는 아주 착 해가지고 있겠다. 근데 아 이거 막 열 더 받아 그렇죠.
가대 원장 나왔으면 약간 김세고 말았을 텐데 아 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여권에다 껴놓은 거라. 그래서 이제 여권을 꺼내 가지고 보니까 아 맞다고 아 좋은 여행 하라고. 그러고 가는데 아 저 미워 죽겠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예,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요. 아 이제 뭐 유전자가 팍팍팍팍 꺼지고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가는데 아 이거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내 손해라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자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상황을 부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도 했어. 아, 딱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상구야, 네가 만약 산프란시스코 대한항공 영업소 소장이라면 저 필리핀 여자 직원이 일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 그래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너는 네 중심으로만 생각하느냐? 이 우리가 자기 중심적일 때 열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 비판할 권리가 있고 남은 나를 비판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 중심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래서 속이 착 풀렸어. 아시죠? 그때부터 아 하나님한테 감사하니까 꺼졌던 유전자 또 어떻게 되게 다시 켜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여러분 유전자가 안 꺼지도록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 생명파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예. 그거요. 그것이 뉴스타트의 비밀이야. 자, 만약 그런 일이 안 생겼더라면, 여러분 이제 김새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 탔더니 마침 김성욱 씨가 옆에 앉았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성욱 씨, 하, 나 참 공항에서 말이야. 그 필리핀 년이 말이야. 그럼 또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또 꺼져 유전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이 이제 마중을 나와서 이제 차 타면서 이제 하, 나 참 산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그 더러운 년을 다 만났네. 이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고두고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심심하면 뭐예요? 또 그 년이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유전자 켜지고 있습니까? 꺼지고 있습니까? 켜지고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켜지도록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 너는 뭐 뉴스타트 한다면서 아직도 뭐요? 자기 중심적이야. 예,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유전자 자꾸 꺼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가능하면 누구 중심적으로? 예, 상대방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어떻게 예, 사양하는 길입니다. 아, 사양하는 길이.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상대방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이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아, 긍정적으로, 그렇죠? 이게 그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탁탁 막을 수 있어. 사망파를 막을 수 있어. 자, 이 성욱이하고 나하고는 별로 안 친해. 안 친해. 예, 광산이하고 나하고는 좀 친해. 근데 하루는 상구가 목이 너무너무 마른 거요. 너무너무 말라. 물이 먹고 싶은데, 아, 성욱이를 맞는 거야. 성욱이가 뭐 이렇게 이 종이 봉지에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데, 아, 물을 사가지고 가는 거야. 이런 병을 한, 어? 한 10병 정도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욱이가 내 목이 너무 마르다, 물 좀 줄래? 그랬더니 성욱이가 뭐 아주 영 뭐예요,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그 종이봉지 안에서 뭐 이렇게 찾아. 뭐 한 10병 된 하나 꺼내주면 되는데 뭐 뒤죽뒤죽 하더니 목자 나무를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부정적인 상황입니까? 긍정적인 상황입니까? 이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이야. 기분 나빠. 확실히 성욱이가 나를 뭐요, 안 좋아하는 거 분명하고 나도 자식 별로 안 좋아하고 왜 이 자식은 자꾸 내 흉내를 자꾸 내요. 그래서 에이, 오기가 나서 이만 물도 뭐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이만큼. 그래서 막 쓰레기통이 어떻게 해요? 쳐놔버렸어. 그러니까 물도 못 마셨지. 그러면서 열 받아 안 받아? 아, 열받았어. 열받았어. 그래서 이제 씩씩거리다가 이제 광산을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지요. 그렇죠? 정확해. 실제로 성욱이가 나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정직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정직해봐야 내 유전자 꺼지도록 정직한 거는 별로 안 좋은 정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산이요, 아, 그 성욱이 자식 만났는데 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먹던 거 주잖아. 그래서 내가 쓰레기통 쳐놔버렸어. 그러니까 아주 나쁜 자식이니까 앞으로 놀지 마. 근데 이제 내가 가고 난 뒤에 광산이가 성욱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성욱아, 상구가 그런데 너 네 먹다 남은 거 줬다며? 너 아주 나쁜 놈이라더라. 내보고 네하고 앞으로 놀지 말래. 그러니까 성욱이가 뭐라 그랬게? 다시는 물 주나 봐라. 나 못살게. 네. 이보세요. 부정적인 것이 정확해. 맞아. 맞는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점점 더 부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꼬여. 이 부정적인 것은 꼬이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네. 자, 근데 상구가 뉴스타트를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욱이는 내한테 물 주기 싫은 자유의지력을 뭐요? 하나님께 허락했어. 그래서 먹다 남은 거 주던 그거는 자기의 뭐요? 자유의지요. 그걸 내가 왈가왈부 할 수 뭐요? 없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먹다 남은 거라도 뭐요? 주면 그게 뭐요? 고맙다. 이제 긍정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게 여러분 건강에 유전자에 좋아요? 분명해. 근데 사람들은 부정적이 긍정적인 것까지도 부정적으로 꼬아서 얘기해. 그제 성욱이가 물 좀 달라고 할 때 먹다 남은 거 줬어. 그래서 여기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성욱아 고맙다. 고맙다고 하는 순간 성욱이가 뭐예요? 고맙다. 그래서 성욱이 보는 앞에서 마시고 고맙다.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성욱이 가고 난 뒤에 광산이 만나가지고 내 목이 막 말랐는데 먹다 남은 거 줬다는 말 안 하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부정적인 건 빼라 이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것만 빼더라고. 그러면 싸움이 돼. 그래서 부정적인 게 싹 빼고 물 주더라고. 그래서 너 앞으로 성욱이 하고 뭐예요?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이제 갔더니 광산이가 성욱이한테 상구를 만났는데 너 참 좋은 친구라 그러더라. 너무 고마워하더라. 그때 성욱이가 뭐라 그랬게? 참 오늘 상구한테 미안하게 됐다. 한 병 다 주는 건데 앞으로는 내가 좀 상구를 잘 대해줘야 되겠다. 보세요. 긍정적으로 나가면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꼬이지 않고 풀려. 보세요. 여러분이 병난 것도 악착같이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일지라도 뭐 내가 다 퍼졌다 뭐 부정적인 상황이 좀 퍼졌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퍼졌다. 왜 퍼졌냐? 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래요, 여러분? 안 퍼진 사람하고 퍼진 사람하고 퍼진 사람이 더 부정적이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할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긍정적인 해석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 유전자 다 켜져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퍼지고 나발이고 그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 내 퍼져 있는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다가 집중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초점을 맞추시라 이게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참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너무 긍정적이라 가지고 이해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긍정적이에요. 그만큼 긍정적이 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십니다. 참 지지리도 재수 없어, 그렇죠?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배 속에서부터 눈이 안 보여. 부정적이요, 긍정적이요. 아, 너무너무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현실이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이 부정적인 질문입니까? 긍정적인 질문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병이 나면은 항상 부정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누구 죄 때문이냐? 뭐 내가 죄를 얼마나 짓다고? 네. 저쪽 전원 보니까 내보다 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내 몸에 병이 생기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주는 형벌로 생각하는 그 아주 부정적인 관점이죠.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본인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뭐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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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소경이 됐느냐? 그에게서 하나님의 뭐요?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엄청나서 여러분 모른 거예요, 지금.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그거 부정적인 면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지 말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돼.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전부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암에 걸린 이유가 뭡니까? 뭐 누가 스트레스를 줘서 그래서 하지 말고, 그런 건 다 부정적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병원에서는 나보고 이제 더 이상 못 고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하여 내가 암에 걸린 것이다. 와. 그러면은 암이 지금 확 퍼진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안 퍼진 사람하고 비교해서 한번 해보소. 예? 네? 퍼졌으니까 뭐예요? 아, 예? 네? 그렇죠. 더 큰 일을. 저 사람은 안 퍼졌대. 나는 퍼졌대. 아이고, 나는 가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퍼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조금만 해도 낫고, 퍼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해서 퍼진 것도 싹 낫게 하려고 퍼졌다. 네.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말려요,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이렇게 나가면 사망파가 감당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야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네. 네. 그래, 난 퍼졌다. 안 퍼진 놈들보다 훨씬 낫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요? 더 큰 일을 하시려고 지금 퍼졌다. 와,
네. 차, 이 배짱, 배짱 튀겨야 돼. 누가 누구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배짱 튀겨야 돼.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암은 병 같지 않은 병이다.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내가 문제다 이거요. 그러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볼 때 나는 변합니다. 그렇죠? 나는 변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긴다. 예, 예, 이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이 우리 인생은 배구 게임과 같습니다. 상대방에서 배구 선수, 저쪽 선수가 어떻게 해요? 한 방 먹으라 하고 어떻게 해요? 스파이크 하고 탁 볼을 우리 코트에다 넣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걸 먹어요? 가만히 있으면 먹어. 그리고 가만히 있든지 그렇잖아요. 뭐예요? 볼 올 때 받아 버리면 먹는 거야. 어떻게 해야 안 먹어요? 토스해서 내고 상대방 볼로 보내고 안 그러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아야 돼. 절대로 줄라 그래도 받지 마세요.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상대방에도 자유의지가 뭐예요?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껏 부르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